원자번호 6번인 탄소는 14족 원소 중에서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5개의 원소와는 달리 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오래 전부터 다뤄왔습니다. 바로 목탄, 흑연, 다이아몬드가 그것인데요. 이것들이 모두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물질들이 모두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은 프랑스의 화학자인 앙투앙 라부아지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볼록 렌즈 두 개를 배치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모은 햇빛을 다이아몬드에 집중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이아몬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발생한 기체를 포집하여 이를 분석했는데요. 라부아지에는 이것이 당시 fixed air, 즉 고정된 공기라고 불리던 이산화탄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실험을 숯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숯 역시 똑같이 고정된 공기만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 숯과 다이아몬드는 너무 다르지만 라부아지에는 이 결과로부터 다이아몬드도 숯처럼 고정된 공기만 내놓고 없어짐으로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주 대담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한편 스웨덴의 화학자인 칼 비렐름 쉘레는 비슷한 실험을 흑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쉘레는 렌즈를 이용해서 흑연을 산화시키지 않고 대신 질산을 이용해서 흑연들을 모두 산화시켰는데요. 이때 생성물로 나온 모든 공기들이 고정된 공기였음을 쉘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화학자들은 쉘레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쉘레가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흑연 역시 앞에서 보았던 목탄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똑같은 원소로 구성된 어떤 물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험적 결과에 근거해서 라부아지에는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프랑스어로 명명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어로 목탄을 샤흐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라부아지에는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라부아지에가 힌트를 얻었던 단어는 라틴어로 석탄을 의미하는 카르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목탄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앞 글자들을 석탄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샤흐봉이라는 새로운 원소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소 이름은 주변 언어에도 퍼지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어에선 카르보노라고 합니다. 한편 영어의 경우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발음이 조금 다른데요. 영국식으로는 carbon, 그리고 미국식으로는 carbon이라고 부릅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철자 R의 발음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원래 영어의 R 발음은 이렇게 혀를 굴리는 R 발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rhotic 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본토에서는 더 이상 R 발음이 굴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 carbon이라는 단어처럼 모음 다음에 나온 R 다음에 자음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영국식 영어에서는 R 발음이 소실되는 대신 앞에 있는 모음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상적 장음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로 새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미국에서는 bird라고 읽지만 영국식 영어에서는 bird라고 읽게 되죠. 즉 R 발음이 없어지고 단지 장음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어 이름 샤흐봉에서부터 라틴어 이름인 카르보니움, 그리고 이탈리아어인 카르보니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게르만어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탄소를 콜헨슈토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석탄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인 콜레와 물질, 재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슈토프라는 단어가 합쳐질 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중간에 삽간사, 즉 인터픽스로 N이라는 철자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탄소의 원소명은 콜헨슈토프가 됩니다. 이와 굉장히 흡사하게 네덜란드어에서도 콜스토프라고 탄소를 부르게 되었지요. 러시아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원소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러시아어로 탄소를 우글리로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어와 생김새가 굉장히 흡사한데요. 러시아어로 석탄을 의미하는 우골리라는 단어와
낫다, 생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로서 throat 라는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이때 삽간사로서 에 라는 철자가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석탄 단어의 오가 출몰 모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어가 합쳐질 때에는 이 오라는 모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uglerot 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어에서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숫한자에 원소의 이름을 붙일 때 쓰던 힐소 혹은 본디소자를 합쳐서 이와 같이 단소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한국어에서는 한국 한자음대로 읽어서 탄소가 된 것이고요. 한편 중국어에서는 이 탄소를 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는 상온에서 고체인 비금속 원소라는 뜻에서 돌 석자를 부스로 활용하였고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숫한자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숫한자가 애초에 숫, 목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형성자뿐만 아니라 회의자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글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어로 탄소를 안트라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목탄을 의미했던 안트락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어를 영어로 전자한 단어 안트랙스, 뭔가 어디서 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탄저를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탄저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 조직이 숯처럼 까맣게 변한다는 뜻에서 아마도 유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저를 의미하는 단어들에서 탄소의 흔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anthrax였던 것처럼 이탈리아어에서는 antra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탄저를 carbunco라고 하는데 carbono라는 스페인어 탄소 이름과 굉장히 흡사하지요. 프랑스어에서는 아예 maladie du charbon이라고 해서 목탄병이라고 아예 명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번역할 때 숫한자와 종기 저자를 사용했고요. 한국어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탄저라고 부르는데 일본어에서는 동음 이이어처럼 돼서 탄소와 동일하게 발음이 탄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의 원소 기호는 왜 C일까요? 그것은 라틴어로 카르보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첫 글자인 C를 따와서 원소 기호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원과 어형을 살펴보면 탄소라는 원소와 탄저라는 병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말 이후로 탄소의 새로운 동소체들이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량의 강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늘 사용해왔던 물질이긴 하지만 오히려 21세기 들어와서 더욱더 각광을 받는 그런 핫한 물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탄소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